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여기 설대문이니까 아주 멋진 산반이 하나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설대문이가 굉장히 깊고 잘 들었습니다. 변도 잘 생겼고. 이거는 황산반입니다. 황산반인데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산반들은 그러고 전립장에 선명하게 녹산반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. 꽃도 좀 영화가 필것 같습니다. 이 산반도 굉장히 무늬가 화려합니다. 일명 기찻길 산반이라고 합니다. 이야, 무늬 한번 보십시오.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. 이 산반들은 시나올로 찍에 굉장히 아름답게 무늬들이 드러나옵니다. 아름답습니다. 이것도 산반인데 소멸되면서 은은하게 위쪽으로 산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면도 좋고 아주 멋집니다. 경사 좋습니다. 이것도 황산반인데, 요새 인기 있는 황산반입니다. 변도 잘 생기고, 무늬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산반들은 시나올로 주기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무늬가. 그 황홀합니다. 그 시나올로 주기에. 정말 예쁩니다. 이거는 굉장히 잎이 후육질에 종자가 굉장히 좋은 황산반입니다. 잎된 황산반입니다.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. 골도 깊고 황산반 무늬가 은은하게 싹 깔려 있습니다. 꽃도 굉장히 기대됩니다. 모척도 보면은 무늬가 잘 남아 있습니다. 이쁩니다. 멋진 산반입니다. 꽃이 굉장히 기대됩니다. 꽃에도 아름다운 산반화가 들어가기 기원합니다. 자, 이것으로 또 산반을 마치겠습니다. 정말 좋습니다. 또 다음에 멋진 우리 한국 전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